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연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근은 특히 코안의 염증을 가라앉혀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염에 좋은 연근으로 연근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연근을 중요한 거는 두께를 균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이는 시간이 점점 다른데 만약에 얇은 거는 푹 절여지고 두꺼운 건 안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한 두께로 해서 썰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게요. 왜냐하면 다른 채소는 금방 물이 빠지는데 연근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mm 정도 되거든요. 2mm 정도 두께로 계속해서 썰어 보겠습니다. 연근을 썰고요. 그리고 오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 건데 오이 같은 경우는 수분이 빨리 빠지니까 좀 두꺼운 크기로 썰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로 자르고요. 그리고 숨통숨통 이렇게 썰어 주세요. 소금이 이제 중요한 건데 소금을 너무 과하게 넣으면 나중에 짜가지고 물에 헹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을 딱 가능할 정도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살살살 버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두면은 천천히 숨이 죽거든요. 그때 이제 가진 양념을 해서 김치를 담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소에서 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치를 할 때는 그 소금에 절이고 나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헹궈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그 풋내도 제거되긴 하지만 그 고유의 맛도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이 즙을 살려가지고 여기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와 식초를 넣어주세요. 단맛을 위해 매실청도 넣어줍니다. 잘 버무린 다음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줍니다.